지름이 한 이제 8cm에서 한 10cm 되는 이러한 원 기둥인데 이제 화기를 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원통이라든지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이런 원 형식의 그런 화기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이 한 5cm 정도 되는 양면 테이프이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두 군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용수초를 가지고서는 이 화기에 이제 한쪽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착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켰는데 아랫부분의 폭보다 위에 부분 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나선형의 그런 형태가 돼요. 아랫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폭이 다른데 이걸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붙이다가 보면 이렇게 틀어져서 나선형의 이런 그런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형태는 아니고 그런 형태를 띠므로써 위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서 나갈 수 있도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 나갈 때 꼼꼼하게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화기 이제 삥 둘러 가지고서는 처리를 한 다음에 위에 부분에 이제 요즘 이제 해바라기가 이제 이 녹색하고 굉장히 상큼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안에 부분에 이제 이 화기 안쪽에는 지금 프로랄폼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랄폼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안쪽에 약간 퍼진 듯한 그런 형태가 되도록 해서 이 용수초 사이에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약간만 요 각도에 용수초 각도에 따라서 해바라기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용수초를 이렇게 살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위에 부분에 이제 같은 옐로우 색상의 아킬레아를 조금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아킬레아를 한단 정도 해서 아킬레아를 살 때는 길이가 좀 시원하고 긴 것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용수초 부분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약간의 그룹은 이렇게 띄어도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녹색하고 노란색의 그런 색감적인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색감적인 그런 형태를 우선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이제 부분의 화기 안쪽에다가 노란색의 이제 해바라기와 아킬레아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약간 이제 양적인 그런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가판사스를
가운데 쪽에 조금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아의 이제 그런 노란색과 지금 아가판사스의 이제 보라색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중간에 맞춤 역할을 해줄 이런 이제 토플을 조금 긴 거를 택해가지고, 물올림을 이제 잘 처리를 해서 처리하면은 길게 사용을 해도, 그 선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토플을 조금만 안쪽에 넣어줘서 안쪽이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쪽으로 조금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들이 조금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토플을 이제 처리한 다음에 아랫부분에 떡갈나무를 가지고서는 약간만 한쪽 방면으로 너무 많이 처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는 그냥 너무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될까봐 지금 화기를 받쳤다 그랬죠.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뭐 꽃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요. 위에 부분을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용수초에 처리해 놓은 이 오브제화한 이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아래 부분은 아주 극히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처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어떤 그런 해바라기라든지 아킬레아 이런 부분들이 좀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위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가볍고 꽃의 표정이 좀큰 그런 절화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좀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대 정도에서 한 7대 정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가벼운 아가판사스라든지 아킬레아 그런 가벼운 소재들로 연출을 해서 무게중심 아래 부분에 떡갈나무라든지 좀 색감이 강한 그런 아주 단조로운 형태로 처리해서 조금 대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며 여러분들이 여름을 맞는 색다른 그런 꽃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